남편이 저랑 같이 밖에서 봄을 즐기고 싶어서 저를 꼬셨어요. 봄나물 뜯기에 적절한 시기이고 날씨도 화창하니까 나물 뜯으러 가자고요. 제가 봄나물 뜯는 거나 자연을 좋아하거든요. 그 꼬심은 성공을 해서 제가 같이 나갔다가 왔어요. 밖에 나가보니까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었고 나물은 지천으로 자랐더라고요. 저에게 이런 건 신받다 이런 느낌이에요. 정말 좋아하거든요. 남편은 산책하면서 사진을 찍고 저는 꽃 구경하면서 나물을 뜯었어요. 제가 봄마다 뜯는 이 나물을 한국에서는 명이나물 아니면 산마늘 아니면 곰파라고 불러요. 이 나물에 대한 내용은 고정 댓글에 적어 놓을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. 저는 곰파라고 부를게요. 곰파를 뜯다가 12시쯤 되어가니까 배가 고프더라고요. 그래서 남편이 차 타고 시내에 가서 음식을 좀 사왔어요. 화창한 봄날 야외에서 먹는 음식은 정말 맛있더라고요. 동동주나 막걸리를 함께 마셨다면 금상첨화였겠지만 그것까지 바랄 수는 없고 나중에 한국에서 마실 거예요. 저는 봄에 봄나물을 좀 뜯어야 왠지 봄을 알차게 보낸 그런 느낌이 들어요. 곰파를 5월에 두고 먹으려고 매년 장아찌를 담그고 있어요. 마늘향이 나는 곰파는 삼겹살과 먹으면 입이 즐겁고 마음까지 행복해져요. 정말 맛있거든요. 갓 지은 따끈한 쌀밥이랑 먹어도 당연히 맛있고요. 나물을 뜯고 남편이랑 돌아오는 차 안에서 웃겼던 이야기가 생각났어요. 예전에 한국에서 길을 걷다가 남편이 방귀를 뀌게 되었는데 생각보다 소리가 크게 난 거예요. 주위에 사람들이 있었는데 들었을지 안 들었을지 모르겠더라고요. 제가 남편에게 소리가 너무 컸잖아요. 들었을지 모르겠네. 아우 창피해. 라고 했더니 남편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 괜찮아요. 독일 방구라서 못 알아들어요. 그러는 거예요. 한참을 웃었네요. 황수관 박사라고 예전에 TV에서도 유명한 분이셨는데 가족 간에 방귀를 트는 것은 실례가 아니라 가족이고 집에서만 누릴 수 있는 편안함이라고 말씀하셨어요. 저도 그분과 같은 생각이에요. 제 남편의 가족은 가족 내에서도 방귀는 부끄러운 것으로 치부하기 때문에 결혼 초기에 남편이 제 앞에서 방귀를 뀌게 되었을 때 엄청 부끄러워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방귀는 가족이기에 틀 수 있는 것이라면서 남편에게 정신교육을 시켰지요. 덕분에 저희는 집에서만큼은 방귀를 참지 않고 장이 편안하도록 지내요. 여러분은 방귀를 누구한테 셨나요? 오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끝!